저희가 이제 정치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정치 분야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가 그 권력 구조 분배에 대한 겁니다. 이런 얘기는 사실 많이 나왔잖아요. 저번 정권 때도 나왔고 그렇죠. 그전에도 나왔습니다. 너무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의 권력이다 보니까 이게 한 사람에게 어찌 보면 한 사람은 아니죠. 너무 청와대에 집중돼 있고 또 양당 구조에 너무 힘이 실려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 네 분 후보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심상정 후보는 다당제를 만들어서 권력분산을 시키겠다라고 하셨고 윤석열 후보는 분권형이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거대 양당이 그동안 너무나 이제 주로 했기 때문에 비례대표제를 해서 좀 국민들의 그리고 좀 정말 실생활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정치를 하겠다라는 게 귀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안철수 후보께서는 분권형 대통령제 말씀하셨는데 이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얘기가 우리가 좀 끊임없이 많이 나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허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우리 한반도의 특징은 구심점이 강해진다. 일반 민주주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북쪽에는 사회주의가 있잖아요. 그럼 사회주의는 상당히 진보된 민주주의예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회주의가 이 자본주의하고 대치하고 있어요. 근데 사회주의가 잘 실현이 되면 되는데. 그렇죠. 그 이념과 현실이 조금 다르죠. 네, 그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나라가 지형적으로, 지형적으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중에서도 특히 입헌 군주주의가 맞아. 일본이 그렇습니다. 일본이 섬인데 러시아를 침공하고 함락시키. 러시아를 항복시켰죠. 중국을 항복시키고 대만, 동남아 전체 한반도까지 다 일본에 항복하고 미국도 거의 그렇게 상태까지 갔습니다. 이거 세계를 아주 재편을 보냈죠. 그 일본 민족이 왜 그런 강력한 민족이냐 지금도. 왕이 있습니다. 강력한 임기가 없는 군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5000년 오면서 군주제가 굉장한 우리 뿌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영국이 입헌 군주제였기 때문에 네. 왕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 영토를 제패했어요. 일본이 왕이 없었다면 세계 영토 제패 없습니다. 그럼 이 왕은 왜 필요하냐? 작은 나라들이 필요합니다. 반도 국가들. 특히 일본, 한반도, 이런 로마, 이런 반도 국가들이 황제나 왕이 있을 때 번성합니다. 로마가 황제를 없애버릴 때 망했어요. 황제가 없어진 이태리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 한국은 앞으로 입헌 군주제로 내가 합니다. 나는 대통령 되면 일단 올라갑니다. 황제로. 그 다음에 대통령이나 총리는 국민의 투표를 뽑습니다. 황제는 투표를 뽑지 않습니다. 종신 황제입니다. 그럼 왜 이걸 나가냐? 세계 통일을 하기 위해서. 한반도에 황제가 나타나는 걸 일본이 막으려고. 우리 풍수지리를 다 못을 받고 씨못을 받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 한국에 황제가 나오면 타골이나 토인비나 노스트다무스나 미래의 극동아시아 한반도에서 동방의 등불이 나타나면 세계가 통일될 수가 있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남북이 분단된 국가가 내각제가 되면 바로 적화됩니다. 분단 국가는 내각제가 없습니다. 왜? 갑자기 국군을 모아야 되는데 국회에서 서로 반대한다. 뭐 전쟁을 하자 말자 일사하면 바로 함락이 됩니다. 이해가시죠? 시간 싸움을 하는데 갑자기 쳐들어왔다. 내각제다. 분권형으로 했다. 이 대통령이 의견을 취합이 안 돼요. 이럴 때 내각제는 아주 북한의 시간을 벌어주고 아주 나라를 휘태롭게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 스타일의 대통령 집중 권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부통령만 있어도 부통령이 북한하고 내통하면은 그냥 나라가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을 엄격하게 뽑고 구심점을 강하게 하는 그런 결집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기능이 약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분단국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전시체제입니다. 전시체제인데 장군들이 투표를 해서 사령관을 뽑으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럴 때는 강력한 국군 통수권자가 존재해야지, 국군 통수권이 300명의 국회의원이 담당할 때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군부가 여러 파로 논아집니다. 전쟁이 나면. 이거 내전이 일어나고요. 내각제가 될 때는 특히 우크라이나 같이 내전이 일어납니다. 파가 달라가지고. 나중에 급기야는 저쪽을 지지하는 군대, 이쪽을 지지하는 군대. 이런 내각제가 얼마나 위험하냐고. 단, 일본이나 영국처럼 왕이 있고 내각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입헌 군주제는 국왕과 내각제입니다. 네. 굉장히 이 사람들은 위험한 발상. 네, 굉장히 반대되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분명히 이제 좀 색깔을 달리하시겠다. 국무총리 아니고 내각제도. 나는 무슨 대통령이 목적이 아닙니다. 대통령하고 바로 국민 투표에서 황제로 올라가고 행정은 총리나 대통령이 하는 거죠. 투표를 다시 해야 되나요? 네? 네, 저기 올라가시면 만약 대통령이 되신다면은 저희가 또 다른 투표를 해야 될까요? 아니, 내가 있는 대통령이 돼서 국민 투표를 해서 황제가 부활되면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가면은 결혼하는데 3억을 줄까요? 매월 150만원을 줄까요? 국민이 원해서 제발 허 대통령은 그냥 황제로 조용히 좀 있어주세요. 그래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정치에 특별히 개입하잖아요. 국회 100명 줄이고 무보수라고 입헌 군주제. 왜 이래야 되냐? 고종 황제가 있었죠. 한반도에 황제가 나타나야 됩니다. 왕이 아니에요. 우리가 황제가 되면 일본은 왕입니다. 영국 왕이에요. 그럼 세계에서 우리가 황제 하나죠? 세계를 통일하는데 아주 고종 황제가 있었다는 거. 알겠죠? 그것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조선의 황제가 나타났으니까 고려에 그걸 가지고는 안 되죠. 고려 때 황제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조선시대 때 고종이 황제가 됐어요. 그럼 그걸 일본이 황제를 수탑시켰어. 황후를 칼로 찔러 죽였어. 그러면 우리는 그 자존심을 봐서라도, 그 명성 황후의 자존심을 봐서라도 황제를 부활시켜. 그 사람도 황제를 없애려고 없앤 거예요. 그 한국에 황제가 나타났다면 일본 천황이 와서 기어야 돼. 제가 대통령이 되면 도둑놈들 확실하고 철저히 잡겠습니다. 저 허경영만이 이 나라를 반드시 세워서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저 허경영 대통령이 되면 국민에겐 전혀 부담 없는 돈으로 두 달 안에 18세 이상에게 1억 원씩 지급하겠습니다. 그 돈으로 빚도 갚고 가정을 살리십시오. 또한 매달 평생 동안 15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골문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힘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국가혁명당.